진짜 멀쩡해. 봐봐. 진짜? 진짜야. Yeah. Yeah. 온갖 시나리오가 나오는 머릿속은 술김에 흘러버린 통화 버튼이 신호 후에 들려오는 너의 목소리 무작정 나오라는 형보인 말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지. 이런 사람은 아니잖아. 나도 알아서 틀리면 완전히 남이잖아. 블라블라 호들거리는 다리 지금 당장 듣고 싶어 너의 대답이. 믿기진 않았어. 말없이 두 팔을 벌려라 날았어. 분명히 기억해 너 또한 날 비춰내지는 않았어. 너에 따랐어. 술 때문에 갈달달해. 기분이 얼떨떨해. 결정됐어. 주지보다 관계도 호들로 끝이야. 한 잔 술김에 전화해서 미안해. Oh baby, baby. 아무 말 하지 말아줄래. 그냥, 그냥 잠시 한잔 하나 보냐. 그리고 내게 전화해. 술김에 자꾸 했던 말을 또 해. Baby, baby. 미안한데 진심이야. Boy, boy, I love you so much. 아침에 일어나는 너의 문자로 온다가 가득한 일기만년 휘가 겨넣고 또또또또 도저히 기억이 안 나는 또또또또 아시가 웨딩 이고 드문드문 기억이 스쳐 지나갈 때마다 소리 지르며 이불킥 일이 사라진 메시지 아직까지 답이 없어 이거 완전히 종일 밤을 놓지 못해. 시간이 갈수록 괴로운데 침묵 속에 후회가 밀려와 손발이 묶여버린 아이 흔들거리는 너지러운 내 맘 어색한 띵동 소리와 한듯이 눈을 뜨자 전당에 변호와 슬기네 침착해. 오늘이 지나면 기가 민가 했던 우리 사이 기가 막힌 타이밍이 하나 둘 술김에 전화해서 미안해. Oh baby. Oh 왜 하지 말아줄래. 그냥 잠시 한잔 하나보냐. 그리고 내일 전화해. 술김에 자꾸 했던 말을 또 해. Baby. 미안한데 진심이야. Boy. 다시 방송 끝나고 뭐 먹을 거야? 콩국수.